제가 맹학교를 다녔거든요. 장애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 잘못인 양, 막 억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네, 빨리 못 따라오는 게 당연해요. 이제 수학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은 쓰면서 문제 풀죠. 예, 그쵸, 이렇게. 그쵸. 근데 저희는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주판이 따로 있어요. 예. 근데 주판 못 보니까 습득하는 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아,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선생님들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뺨도 맞아봤어요. 진짜 매일 그 산수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럴 때할수 있는 게 없네요. 할수 있는 게 엄마한테 이르는 거 밖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제 동기 부모님께서 수녀님한테 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잘된 거죠. 그럼 그런 학교에서는 뭐 배워요? 그냥 똑같아요. 전 과목 배우고 고등부 올라가서는 안마 과목. 이제 학교에서 이것저것 배워서 졸업을 하시잖아요. 안마를 학교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바로 안마사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좁아요, 시각장애인들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게 있었죠. 그럼 주로 시각장애 앓고 계신 분들은 안마사 아니면 또 어떤 걸로 많이 하세요? 특수교사, 이제 맹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반 학교에서 국어교사, 영어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업의 폭이 좀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천적인 시각장애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와닿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할 때까지도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더 그런 걸못 느꼈었어요. 사회로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무서웠죠. 학교 안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으니까 뭘 모르겠는 거예요. 우울했어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네 하면서 그게 제일 우울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하고 막막하셨을 것 네.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는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 한게 이제 시술소 생활이었는데요. 환경 자체에 충격을 받고 그때 더 우울했었거든요. 이러려고 배운 게 아니었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극단적인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나쁜 생각도 좀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일을 하고 이제 대가를 받을 때 아, 월급. 네. 그때는 되게 당연히 좋았었죠. 네. 그때 되면 또 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아, 네. 월급날이 재충전의 날이네요. 네. 지금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네. 경로당에서 일하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때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안마업에 종사를 하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몸 풀어드리는 거였죠. 그럼 하루에 한몇명 정도 풀어드리세요? 많게는 7명? 그럼 경로당에서 안마 일을 하시고 지금은 삼성화재 거기서 이제 헬스키퍼로 이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안마사로 이제 뽑히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취업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 저희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알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공지를 보고 어디 어디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제 서류를 이렇게 접수를 해주세요. 면접에 잡혔다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보고 결과 기다려서 되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혜인님이 면접을 보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뭘 물어봐요, 면접 때? 이제 이력서 있는 경력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실기를 봐요. 그래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맹인 안마사 분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헬스키퍼 같은 경우는 거의 16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은 한몇시 정도 해요? 1시까지 해야 돼요. 그 끝나는 건뭐 5시? 그러면 헬스키퍼를 하면 기업 내에 있는 직원분들이 안마해 주는 거잖아요? 네. 콜센터 상담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을 4분씩, 30분씩 해드리는 거죠. 경력이 많지 않을 때, 그때는 좀 적응하기 힘든 점이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헬스키퍼를 2018년도부터 했는데, 환경만 바뀐 건데, 안 가던 데를 갔으니까 좀 낯설었죠. 네. 상담원분들이 마사지를 받는 거잖아요? 네. 시각장애인분께 처음 안마를 받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그냥 거의 쉬러 오셨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죠. 저도 물론 말을 먼저 안 걸고요. 근데 약간 시원하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일 보람이 있죠. 아, 그럼 안마사로서 일할 때 지켜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나요? 말을 너무 하지 않는 거?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시거든요. 인사를 또안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먼저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그때는 좀 난감하고 좀. 아, 그럼 처음 인사할 때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 상태구나 바로 알수 있겠네요.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30분 동안 그 공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난감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이제 헬스키퍼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경로당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장애에 대해서 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저희 할머니 보고서 할머니는 다 인정하실 거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 그리고 아까 장애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받고 나서 하다 만하네. 아, 말을 다 받고 나서? 네. 네. 그리고 여자 남자 되게 따지시거든요. 남자 하면 힘이 있고 여자는 힘이 없다. 그런 걸 일단 갖고 계세요. 저 여자한테 하지 마. 남자한테 이러고요. 와, 네. 진짜요. 욕이 올라와요. 그렇죠. 욕하고 싶지.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병. 아,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네. 경로당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초반에. 그럴 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때는 말을 못했죠. 몇 년차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화낸 게 아니고 조근조근. 할머니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면서. 아니 또 얘기 안 될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럼 네. 뭐 안 하죠. 근데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덜 해주죠. 좀 대충대충. 네. 네. 그 요령이 다 생기더라고요. 아. 아니면 유난히 아픈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잡혀요. 뭉친데. 네. 그러면 아파 하면서 살살하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런 데는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참으시라고. 그리고 제일 통쾌한 건요. 끝나고 아가씨라고 약하게 봤는데 혼났어. 이럴 때. 약할 줄 알았는데 손에 힘이 네, 세다? 네, 네. 아, 우리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쌓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시는 편이세요? 친구와의 수다가 제일 뭐 좋죠. 약이죠. 네. 그다음에 뭐 저는 솔리드 김주환님 팬이거든요. 5학년 때부터 좋아하게 돼가지고 앨범도 다 있고 또 직접 뵙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주환님 음악 들으면서 많이 스트레스 풀고요. 네. 현재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생활하기에나 아니면 일을 하기에 사회적 환경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 제일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제도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편하실 것 같으세요? 장애인이라고 안 씌우고 똑같이 봐준다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아직까지도 장애인 차별 어쩌고 금지법 그런 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자체가. 아 그냥 네. 굳이 분류하지 말고. 네, 네. 그러면 복지 콜에 대해서 저는 되게 궁금한데 네. 어떤 식으로 콜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전화를 하면 콜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갈 거라고 주소 얘기를 하면 기사님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가면 돼요. 요금은 좀 싸요? 네. 서울 끝에서 서울 끝을 가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도 2-3천 원. 아, 서울 안에서는 2-3천 원이면 웬만하면 다 가네요. 네, 그러면. 네. 복지콜은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어서 제일 안전하거든요. 아, 전문가분들이구나. 택시는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라서 네. 혼자 타기는 좀 그렇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복지콜은 24시간이라 그건 좋아요. 서울은. 아, 24시간이에요? 네. 연중무휴고요. 아. 지금도 되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이 네.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장애는 불편한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내 잘못이란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 잼백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일단 오늘 인터뷰 즐거웠고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어요.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힘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